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애들의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 학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나중 영광의 비전이 뭐냐? 나중 영광의 비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원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 교회로 237 플랫폼으로 세워주시겠다. 예원교회가 열방이 몰려오는 열방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는 플랫폼, 렘넌트들이 마음껏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플랫폼, 237 나라 5천 종족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로 세워지는 플랫폼으로 인도하시겠다. 엄청나지, 엄청나. 지상 최대의 명령을 그대로 다 성취해 하는데 쓰이게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을 하면 나중 영광의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특별히 나중 영광의 언약적 비전인 237 플랫폼으로 서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본당 헌당이라 그랬습니다. 본당 헌당은 언약적 비전 성취 응답의 시스템 으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CVDIP에서 D-DREAM, 이 드림이 바로 본당 헌당입니다. 2022년 이제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적 기도를 하면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스트 천헌신입니다. 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늘천입니다. 본당 헌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천명이다. 또 하나는 일천천입니다. 이 라스트 천에 헌신자 천명이 그렇게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라스트 천 헌신자들에게, 라스트 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헌당 경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를 향한 너희 마음이 갖추어지면 내가 오늘부터 내 마음을 보고 내가 복을 주겠다. 라스트 천의 이 헌신의 가정과 자녀 모든 산업 현장 거기에 응답 24의 증거를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2022년 예언계 전성도는 이런 응답 24의 주역으로 본당 헌당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자리로 모두 다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쯤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머물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이 핵심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는 바로 복음의 교과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음의 교과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향한 바울의 가슴이 뜨겁게 녹아져 있는 현장이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의 주요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을 할 가치가 있다. 특별히 매일매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집중적으로 섭취할 가치가 있다.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도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다루면 다룰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고 더욱 맛이 좋아지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보여준 복음의 이 진술을 맛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더 가치가 더 사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는지 막 감탄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도 로마서의 강의를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사실적으로 맛보고 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결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획, 이 계획 수립과 결단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으로 새해를 열어야 한다. 복음을 우선 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돌아가듯이 응답의 증거를 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 복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열고 본당 헌당의 작품을 만드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바울의 삶에 복음이 각인되었으면 이렇게 고백할까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한 대로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야말로 때리고 죽이는 이 일에 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율법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율법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셨어.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잡는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몽유 내가 네 가운데 있느니라. 180도 바뀌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바뀌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실감나게 해야 돼요. 막연한 종교생활
부처 앞에 앉은 모습, 우상 앞에 앉은 모습, 막연한 종교생활, 그 아무 소용없어요. 바울의 이 삶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감나게 연결된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의 종은 헬라말로 둘로스라면 둘로스. 둘로스가 뭐냐? 노예입니다.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이제는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 나는 십자가 달린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 자신이 이제 없는 거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고 당대 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집안도 어마어마한 집안이요.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대 로스쿨 나왔다 할 정도로 이 학업에 대해서는 끝을 본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라. 유대인인데 얼마나 빼기 좋았으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세상 스펙으로 볼 때 바울은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예요. 종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심지어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그 자식도 주인 거예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종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화려한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살았어요. 로마서의 말씀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도전을 줍니다. 한마디로 오직이 되어라. 오직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 내가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걸 계속 주장을 하면 안 돼요. 2020년 새해는요, 정말 달라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With oneness, Emmanuel.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것이 응답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언약적 도전하면 끝납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예배드려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딱 한 단어라도 딱 잡고 그 말씀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관심이 있지 언약 없는 자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밤낮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보다 못하느냐? 왜 기도도 응답 못 받고 왜 생업을 통해서 불신자보다 가난하냐? 교회는 다닌다. 수십 년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영혼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관심 없어. 네가 내는데 말에 관심 없는데 내가 네 무슨 관심가 있냐? 구원은 받아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영적 영향을 입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지를 못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복음 전도자인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이 독특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왜 강조했냐? 이것은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이 뭐냐? 바로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란 말은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기쁜 소식이 있다든가 뭐 성전보를 울렸다든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야말로 이 흔히 있는 이 전쟁에 승리했다 뭐 기쁜 소식이다 할 때는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로마 황제의 출생한 날이라든가 무슨 즉위한다든가 무슨 행사 군사적 정치적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복음하면 로마 황제를 관계된 모든 것 그게 다 복음이었어요. 모든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이다.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로마 황제의 복음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황제가 가진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 참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서 언약적 역사적으로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복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언했던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 다 돼서 예언된 그대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과연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너희들이 굳건히 서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인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에게 왜 방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 방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방탄? 이 방탄은 총알을 막는 걸 말하거든요. 방탄은 총알 맞이를 말하는데 왜 방탄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 방탄이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는 이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난과 사회적 이 기성세대들의 편견, 이 편견 이걸 총알로 본 겁니다. 이 모든 편견을 다 막아내겠다라는 의미로 독특하게 새롭게 그렇게 사용을 그렇게 그들이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의 진리를 허물려고 하는 이 복음을 원색적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런 허감 세력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3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세력들이
복음의 참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계속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방탄 소년단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복음 많습니다. 이 지상에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많습니다. 예수도 많습니다. 정확한 복음, 성경적 복음을 말하지 않고 가짜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 방탄소년단이 돼야 된다 그 말이. 2022년 영계 전승도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속지 마시고 삶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영적 승리자로 다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5절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영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몸이 성전이다.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강조했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예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신분이에요. 예수의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 책임져 주나 완벽하게. 이걸 느끼고 체험하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구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 지금도 내게 이마누엘로 24시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치유하고 계시는.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은 지금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축복을 누리고 살자. 이것이 바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예요. 지난 수요일 무속 전문 교회에서 제게 보냈어요. 문자와 그 철거하는 그 이 법당 철거하는 장 보냈어요. 보니까 이 최윤정 무속인이 죽게 돌아왔는데 천태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점집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 됐냐? 조윤설 성도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친구 최윤정 무속인에게
법당 철거하는 우리 무속 전문교회 동영상을 보내주었더니 이걸 가지고 보면서 우리나라 10대 무속인이 있는 이 안산에 있는 그 무당에게 같이 봤다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철거하는 장면을 보고 이야 대한민국에 법당 철거하는 교회도 있나? 야, 그 예원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한번 화면 보세요. 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속팀이 보냈길래 내가 이 화면 띄워주라. 지금 철거하는 장면. 철거하는 게 또 놀라운 사실은 무속인 출신들이 철거를 한데 망치를 두고 딱 까부셨어요. 원래 이 무속인들은 겁이 나서 못하거든요. 엄청 성교 왔기 때문에 다 신들이기 때문에 감히 신들을 때려 부수고 무속을 못한단 말이에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못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들어 몇천만씩 들고 있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못해요 본인들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누가 하니까 임철순 성도 이쁜 성도 무속인 출신이래. 그래가 이분들이 이제는 막 망치 들고 같이 까부수는 야, 대단하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아무리 무속상을 했지만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제까지 무속인인데 오늘 예수 영접하고 오늘 하나님 자녀라고 까부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10대 이 우리나라 10대 무속인이 만약에 철거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으면 내 제자들이 많은데 싹 다 내가 다 철거하도록 만들게 6개월 기다려본대요. 그러면서 우리 최인종 무속인은 돌아왔는데 안 일어나봐. 자 박수로 우리 맞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원래 저분이 뭐 미용사였대. 미용사였는데 5년 전에 무당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전도자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막 이 자식이 변화했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신분이. 여러분이 말이지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잖아요. 미국 시민권 받으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 놀러 오면 미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민 탁 되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가 못 건드려요. 북한에 가봐요. 북한에 미국 시민,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미국 가서 시민권 따가지고 북한에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고생을 억울하게 막 누명서가 뒤에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었다. 한국말 잘하잖아. 한국 사람들인데 미국 이민 가서 미국 시민 가지고 이 북한에 가서 북한 도우러 갔다가 누명서가 잡혔는데 미국 대통령이 석방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비행기까지 나 밤에 비행기까지 나와 인사하잖아요. 그게 뭐 왜 그래요? 전에는 한국 사람인데 아니요 지금 미국 사람이라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환영을. 어제까지는 마귀 자식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나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그리고 궁금해서 또 아쉬워가 또 찾아오겠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무속인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가 말이죠 앞으로는 이제 소급에서 할지 몰라 이제 헌당하나 막 전부 다 막 몇천만 원짜리 박살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은 보상해 줘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언제 집행할지 모르겠는데 집행해서 싹 다 법당 철거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줄이라. 위로금을 줄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대단합니다. 우리 무속 사역 하는 분들, 무속인들을 섬기는 법당 철거를 하는 예언교가 여기 있다. 앞으로 전국의 무속인들 법당을 다 철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요 모습 행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영적 VVVIP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내게 안 주겠느냐? 무슨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거 줍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뭘 안 주겠냐? 아멘. 예수 제대로 성경된 믿음은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실패 무슨 하나님 심심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뭐 심심해가지고 사람 괴롭힙니까? 가고 싶으면 가지도 못하고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으면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 사단에게 다 속아서 그래요.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일심전 지속으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값으로는 어떤 환산할 수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격으로 먹일 수 있냐고요.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 성도의 성도. 그것도 만세전에 택해진 거예요. 우리 무속인이 돌아왔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잡힌 것이지 본인은 만세부터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었어. 하나님 자녀였다니까. 최윤정 씨 아멘. 하나님 자녀였어요. 근데 몰랐지. 전도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못 들어가 몰랐을 뿐이고 사단에 속았을 뿐이지 정신 차려보니까 아니다 돌아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요 이 동생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도요 동생과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재산을 안 받으시고 왜 동생 재산을 받냐. 시기 질투가 비교식 속에 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이 뱀이 사단이 싹 와가지고 은근히 이거 과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비교식. 이걸 가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인생 밑바닥으로 처박혀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남 의식하고 비교의식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고 근본 만족이 없어요. 계속 비교하니까. 그래서 요 하버드, 뭐 저기 캠브리지, 서울대학 세계적인 대학가도 자살률이 최고 높다 하지 않습니까? 자꾸 비교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집에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이 원리를 한번 보세요. 비교 의식에서 자유하고 참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원리 알면 돼요. 가위는 뭐요? 가위는 보를 이기지만은 바위는 못 이겨. 바위는 가위를 이기지만 보를 못 이겨. 보는 바위를 이기지만 가위를 못 이겨. 머리 돌아갑니까 지금?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 내가 또 잘할 수 있고 나에게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바보 등신 쪼다 달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여러분 개발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따로 떨어져 있게 아니하고 절간처럼 따로 있게 아니하고 다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셨는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도와가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자. 내가 못하는 부분 다른 사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와 각 파트 다 있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은 우리 행정 목사님, 우리 또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뭐 모든 사역자들,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 다 뭐 교회 다 헌신한 분들 자발적으로 하도록 다 합니다.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 보니까 막 기가 막혀 보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고주할 매주할 할 거 없습니다. 이 교회 안 되는, 크게 안 되는 교회들 보면, 한 100명도 안 되는 교회들 보면, 그 목사가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자기가. 자기가 다 알아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열쇠고리를 문 입구부터 해서 창고까지 다, 열쇠고리 한 20개 차고 들렁들렁 하고 다녀요. 자기가 모르면 안 돼, 다 알아야 돼. 그, 거기다 또 사모까지 끼어 들어가 고주할 매주를 다 따져. 교회 되겠어요? 응답 받겠냐고요.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큰 장점들이 있거든. 장점을 보는 게 복음의 눈이에요. 그걸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서로. 그래서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좋은 점만 보인다고. 여러분의 눈은 나쁜 점만 보여. 어느 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서로가 서로 서로를 씌워주는 뭐요? 윈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응? 서로 칭찬하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이 뭐 지옥 가면요 전부 손이 다 굳어 있는데 서로 지만 먹겠다 하다가 하나도 먹지를 못해. 지만 먹겠다 하다가 그 천국 갔더니 서로 서로 먹여줘. 서로 서로 윈윈의 삶. 서로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언약적 복음 인생을 살면서 237 나라 플랫폼으로 멋지게 쓰임 받는 예언 공동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동기 부여가인 브라이언 프레시라는 사람은 인생을 달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부심 타이어다 그랬어요. 자부심 타이어. 인생에서 이 자부심이라는 타이어가 펑크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전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부심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근사한 방법이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음 말을 반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을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좋다. 처음에는 좀 유치하고 좀 유치해 보이고 또 바보 같지만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웃음이 나오면서 정말로 자부심 타이어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는 시간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불신자보다 훨씬 못해. 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이런 사람이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나는 내가 싫어. 내가 미워. 저주하는 사람이 누굴 사랑해요? 누굴 인정하냐고요? 열등의식, 비호식, 이거 전부 사단이 주는 가라지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그걸 딱 쳐다보고 나는 내가 좋다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 힘이 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장점이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금방 질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서신다니까요. 은혜 받았다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으나 왜 날 위해 십자가 죽었습니까? 너무 감격스럽다면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에 대한 이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는 힘차게 믿음에 전진하기 위해서 영적 자부심의 타이어를 넘어서 복음 타이어를 확실하게 갖춰야 됩니다. 복음 타이어. 이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신을 신고 강조했는데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이게 뭐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고 언약적 도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힘차게.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2022년 새해를 힘차게 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복음으로 새해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자격 아들의 자격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